안녕 얘들아. 자, 188번 하도록 할게. A1은 6이야. 그리고 공비가 2의 10분의 1제곱이야. 등비수열 AN, 로그 AN의 소수 부분이 BN이래. 알겠지? 로그 AN에. 그리고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대. 일단 우리 로그 AN 먼저 구하자. 자, AN은. 자, 16이니까 첫째항이 2의 16제곱. 맞니? 2의 16제곱. 그 다음에 자 2의 10분의 1의 n-1. 이게 이렇게 되잖아. 됐니?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자 얘는 2의 16제곱이 아니라 2의 4제곱이지. 그치? 2의 4제곱. 자 2의 4제곱 곱하기. 자 그리 되면 2의 4 더하기 10분의 n-1이 되겠네.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또 2의 10분의 40으로 올라가니까 n 플러스 39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an이 얘란 말이야. 그럼 로그 an은? 로그 an은? 그치? 로그 an은? 자, 로그 2의 10분의 n 플러스 39니까 얘는 당연히 자 10분의 n 플러스 39의 로그 2를 0.301로 계산하래. 0.301. 그렇게 되면 n 플러스 39 이쪽에 곱하기 0.030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등차수열인 거 보이지? dn 하고 이거니까 등차수열이야. 로그 an이 등차수열이야 얘들아. 됐니? 로그 an이 등차수열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로그 an의 소수 부분이 이렇게 된대. 로그 an의 소수 부분. 그럼 로그 a1의 소수 부분 한번 보자고. a1의 소수부분, 로그 A1을 보자고. 로그 A1은 A1이 16이잖아. 그치? A1이 16이니까 로그 16이니까 4 로그 2잖아. 그치? A1이 16이니까 4 로그 2란 말이야. 그럼 0.301을 곱하기 4니까 1 4는 4, 0 4는 0, 3 4 12 해서 1.204야. 1.204. 아하, 그러면 로그 A1은 1과 2 사이야. 정수 부분이. 알겠니? 그럼 잘 봐라. 지금 얘가 소수 부분이 있겠지?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야. 소수 부분이 등차수열을 이루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지? 1을 더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BK에서 BK 플러스 1로 소수 부분이 감소한 걸 느껴지지? 감소, 왜? 정수 부분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야. 달라지니까 소수 부분이 떨어져서 1을 더해야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수 부분이 일정하게 더해져 오다가 갑자기 푹 꺼진 거야. 그래서 1을 더해야 얘와 같이 뭐가 된다고? 등차수열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로그 A1에서 얘들아 A1에서 로그 AK까지는 정수 부분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지금 로그 A1이 1하고 2고 여기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이 2라는 거지. 알겠지? 정수 부분이 2라는 거야. 그래서 로그 뭐 A의 K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자 로그 AN이 얘니까 로그 AK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야.
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 대신에 an이 이거니까 a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을 넣으면 k 플러스 40 곱하기 0.0301이 이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랬네. 알겠지? 자, 여기서 정수 부분이 안 바뀌니까 소수 부분만 증가하다가 갑자기 소수 부분이 떨어졌어. 1을 더한 거야. 왜 떨어졌을까? 정수 부분이 바뀌니까. 알겠지? 그래서 로그 A1이 정수 부분이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정수 부분이 안 바뀌어 1이야. 근데 여기서 로그 AK 플러스 1에서 정수가 2로 바뀐 거지.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끝장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0.0301 K는 자, 2 마이너스 얘 하면 뭐 똑같네. 그지? 0.0301 아, 똑같네. 1.204 똑같다. 지금 우리 계산해 둔 거랑.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0.0301K는 자, 0.796 이렇게 되네. 그러면 K는 자, 요 나눠줘야 되지? 0.0301 나눠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10, 100, 1000 10, 100, 1000만 아, 요렇게. 그러면은 7960에서 301을 나눠주면 돼. 7960에서 301을 나눠주면 자, 얘가 2가 되고 602 그 다음에 4910 한 6 6 0 18 10에서 6을 빼면 4 3 1 그러면 한 4, 26.4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정수니까 27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 문제 아주 중요하다. 자, 갑자기 소수 부분이 꺼졌다. 정수 부분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러면 A1이 최초에 로그 A1이 정수 부분이 1이었다. 그럼 얘 계속 1로 가다가 2로 바뀌었다. 그래서 로그 AK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게 결론이야. 자, 수고했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해.